이민 생활이 어떤지 제가 조금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참 일이고 그리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감사했고 또이 토론토 지역이 영적으로 메마른 곳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참, 우리 모두가 희망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36년이면 여러 통계들이 캐나다의 기독교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36년에, 2022년에 12%였던 개신교가 2036년에 6%가 될 거고, 이와는 달리 이슬람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인데 2036년에 가면 이슬람은 지금보다 배가 된다면 16%가 되는 것인데, 개신교는 6%가 되고 이슬람은 16%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그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2036년이면 제 나이가 만 80세 되는 때였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하기 힘든데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 멀지 않는 기간 그리고 멀지 않는 시기에 그렇게 현재대로라고 한다면 이 캐나다 그리고 이 토론토가 영적으로 참으로 피폐한 그리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만나는 그런 시대를 맞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제가 나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제가 갈수 있을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깊은 또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 이 캐나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렇고 그리고 이 토론토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때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그 은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각한 중풍병을 걸린 한 사람이 네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찢기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서 예수님의 있는 그 자리로 환자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간단한 스토리지만 이 간단한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깊은 메시지가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 그리고 주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들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이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를 볼 때 2000년 전에 그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이 부분을 분석하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 의사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의사 누가는 여러분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의 이 필치로 이 중풍병의 이 사건을 스토리를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면서 의사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시공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기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1966년에 신증후군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1980년에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유학 시절에 서울대 의대 졸업하신 한 장로님께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더니 심장은 한번 데미지를, 키드니는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심각한 병이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런데 의사 누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시공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치료해 주신 기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부분을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몇 명인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들이 네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메고 왔는데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와장을 찢기고 구멍을 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그 환자를 내린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메고 와서 포기하지 않고 여튼 주님 앞으로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내가 통합니다.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대학에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서 유학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과거 자기가 대학 시절을 회고해 보니까 유학 가겠다 한 사람들은 다 다녀왔더라. 유학 가겠다 한 사람들은 다 다녀왔더라. 저는 이 한마디가요, 제게 굉장한 격려와 자신감을 가져다 줬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가겠다 하면 유학을 다녀오는데 믿는 사람이 불가능할 게 무엇인가? 제게는 굉장한 격려가 됐어요. 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도 사회에도 인내가 통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는 더욱 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은 대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은회 때 7년간 멧돼지가 되라. 7년간 멧돼지가 되라.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서 7년간 멧돼지가 되라. 그분이 딱 덧붙이기를 멧돼지는 앞만 보고 달린다.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에 앞만 보고 7년간만 달리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7년간 멧돼지가 되라. 제가 그 이야기가 제게는 사은의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7년간 멧돼지가 되라. 7년간 멧돼지가 되라. 그게 한 분에게는 유학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제 전공 분야를 7년간 멧돼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도 인내를 가지면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료를 조금 찾다가, 뭐 구글에 조금 찾다가, 그냥 저 자료 조금 찾다가 이 역사 사료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역사 사료를 찾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어떤 자료가 있다? 편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비행기 표가 아깝지 않게 미국에 와서 그 자료를 찾았어. 그리고 어떤 대학에 한국교회에 소중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학기 중에 올 수가 없으니까 방학 동안에 오고 또 학기에 브레이크 타임에 있을 때 일부러 오고 그 한 주밖에 없는데도 그 한 주간 비행기 표를 사면서까지 미국에 와서 계속 3년 동안 그 자료를 계속 찾았어요. 제가 그렇게 찾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료 하나하나 발굴하고 공개하는 것마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자료의 꼬리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발굴하고 논문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학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 안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고 그리고 두드려도 안 되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쉽게 포기합니까? 왜 쉽게 주님이 응답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은 제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예? 스마트폰 가지고 옆에 뭐 책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옆에 뭘 하다. 여러분 딱 걸리면 게임하다가 걸린 눈치하고 아들이 뭔가 자신 있게 뭘 저한테 보는 눈치가 게임하다 보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여기 지금 수학 계산하는 거야. 아니 얼마 전에 사준 계산기는 어떻게 하고? 아빠 잊어버렸어. 저요 되게 섭섭했어요. 내가 아빠인데 계산기 하나 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는 제가요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걔 데리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계산기 하나 딱 사주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차 사주고 싶더라고요. 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 하물며 너의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전하던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성령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내를 가지고 나가십시다. 여러분, 토론토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이곳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고 이곳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은 함께 하는 신앙, 협력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이 환자와 무슨 관계인지를 제가 공관복음을 찾아보니까 어디도 관계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친구 관계면 친구 관계, 가족 관계면 가족 관계라고 밝힌 텐데 전혀 무슨 관계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 누가는 그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명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이 복음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계의 공간 복음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굴까요? 네 명인 거예요. 분명하여.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주님께 나간다면
나간다면 이 중풍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해결자가 되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주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도 이 네 명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예,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해주시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 대해서 죄사해 주시는 이 근거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믿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당사자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지 이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제3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기록은 제가 사복음서에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 부분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참 주님의 역사는 너무 은혜로운 역사예요.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도 고쳐주시고 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중보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와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 1857년 정오기도의 부흥이 한참 일어날 때였습니다. 미시간주 켈로모 카운티에서 연합기도회가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각기 다른 곳에 있는 세 명의 자기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그 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그 아버지는 아들 세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정오 기도에 그 모일 때 부탁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그 아들이 기도회가 열리던 바로 그 시간에 배 위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857년 정오 기도회 때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사례 중에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기도회가 시작되어서 그 기도팀들이 그 옆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고등학교 두 명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전원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이와 같은 사례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침상에 메고 온 네 사람의 분명한 목적은 중풍병을 고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대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명도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도 당황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환자도 자기가 당황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아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영적인 변화가 그에게는 일어났겠지만 여전히 중풍병은 그를 떠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 중풍병 때문에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 영혼의 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 중풍병자의 몸을 가눌 수 없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올 정도의 심각한 중풍병의 이 중병의 상태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치료보다 죄에서의 구원이 우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영혼의 구원. 주님은 중풍병은 고치면 또 다른 병이 엄습해서 또 다른 중병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에 우리는 온 신경을 쓰고 암이 걸렸다고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는데 온 신경을 세우지만 정작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도 회개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
2007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이민 왔는데 그래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갔는데 그리고 지금 좋은 직장에 있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두 아들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교육 중요하죠? 딸의 교육 중요하죠?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중요하죠? 육신에 병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 정말 우리 얼마나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녀의 영혼, 부모의 영혼, 형제의 영혼, 나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그셨고요.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주님께만 있고 그리고 죄에서의 구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셨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또 가장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예,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목양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 봐야 할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이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펄펄 뛰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들이 한다면 도대체 뭐길래 그런지 아마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이 최고의 축복, 영혼의 구원을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는 오늘이 아닌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은 본인만 아니라 정말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원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귀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하늘의 천국 잔치,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카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적 각성 집회를, 대각성 집회를 제자 훈련에 함께 이제 그 새생명 초청 잔치 때 그거를 영적 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새로 전도한 사람과 또 전도받은 사람이 함께 그 영적 각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그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전도한 사람이 함께 봤을 때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희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로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여전히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감격 가운데 체험하기 때문에 대각성 집회는 이중의 효과, 삼중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나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뭘까요? 만약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목사가 있는 경우 그 평신도 형제들이 그 목사 형제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안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형제들이 그냥 다 분담하는 거로. 제 신학교 교수 중에 있는 동역자 그 밑에 형제가 제게 엄청난 분노에 차서 제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요, 나는 그래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 형제 중에 가족사가 있다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내요. 어떤 때는 그냥 아예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 그런데 아내는 왜 당신 혼자 다 하냐고. 그래서 아내하고 또 불편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희생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 책임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비움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쉽게
화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그렇게 만족시킬 정도의 재물을 누구도 가졌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빌 게이츠가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 자기 비움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끝없는 용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달라. 그러면 490번인가요? 아니죠.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점점 더 여기 와서도 그렇고 또 정말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참 잘못된 사람인지, 주님이 그런 부족한 저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그런데도 제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인색한지, 이번에 에치베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나서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홍보 담당 참 여직원이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참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에치베리 대학교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Joy, 기쁨이 캠퍼스에 넘쳤다. Humility, 겸손이 공동체 가운데 이 겸손이 분명하게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 번째, Unity, 일치와 연합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송해요. 또 이 말이 왜 자꾸 원하는 말이 방언 중요하죠. 은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겸손이 넘치고 우리 안에 일치와 연합이 있어서, 일치와 연합이 있다는 것은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집회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했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교회에 임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임하면 좋겠고, 그리고 토론토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 토론토는 6개월 동안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어둡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런데다가 겨울이 6개월이고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다운됐대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서 우리를 보면 주님이 생각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랑의 이 세대, 그런데 겸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요, 은퇴 후에 제 설교를 참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봤어요. 진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제 스스로 제 설교, 제 강의를 듣기가 민망해요. 은근히 또 책 많이 썼다고, 예? 책 쓰지 못하고 그런 사람 뭐 한 권도 못 썼어, 뭐 은근히.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또 은근히, 예, 이 교만한 마음. 이거요. 이 본능적인 인간의 이 교만함. 예.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계속해서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 자신이 돌이켜보고, 얼마나 제가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 자신을 끝없이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교수 사역을 감당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봐요. 우리 겸손을 회복한다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을 깨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최고의 축복,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을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남하도다. 예, 신성모독이라고 딱 정죄했어. 가장 종교적인 그룹, 가장 종교적인 그 세대, 그런데 가장 비종교적인 그 현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지는 않을까요? 우리 오래된 오래 믿는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가장 종교적인 세대이면서 가장 비종교적인, 예, 행보를 하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적과 표적을, 그것을 메시아의 이 표적인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됨을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를 제가 현장에 와서 여러 확인도 했고 정말 객관적으로 제시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에즈베리의 부흥이 동성애 부흥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를 보면서 수치했다고 하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셨다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누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의사 누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님이 죄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사람의 생각까지 읽어내시는 분이라고 뭘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종교적인 그 시대 그리고 메시아를 가장 고대해야 할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런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꿰뚫고 보신 것입니다. 뇌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한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처음에 본문을 받았을 때 진짜 풀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이거 본문을 주고 설교를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맥혀가지고 이거 본문 바꿔야 되는데 이미 본문은 줬고 저한테는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진짜 정말 이 푸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지금도 제가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여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사함이 본질적인 것이냐 중풍병이 고침이 본질적인 거냐 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 것으로 저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먼저 하신 것이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정말 믿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암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정말 지배하지만 그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암을 염려하는 것만큼 염려하고 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중풍병 치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를 메고 온 네 명도 중풍병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의식하지도 않았고 중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중풍병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서 영적인 문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죄사함,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중풍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전인적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병만 매달리고 육신의 병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말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목자의 마음 우리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질병에서의 해방, 이 두 가지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역을 누가는 누가복음의 4장에 딱 언급하고 있고 5장 이하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역을 그렇게 함께 병행해 갔는가를 그려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할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정말 치료하는 이 사역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정말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 자식이 좋은 대학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대학 진학과 그리고 직장과 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얼마나 정말 영적인 상태와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에 대한 이 깊은 자기 반성이 제게 있었습니다. 전인적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시에 중풍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집으로 가라, 저한테는 의사 누가 가요? 의사 누가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딱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예? 손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는 명령에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이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천인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셔서 가정의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가정으로,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신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그를 가정으로 파송해 주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죄송해요. 설교자가 나를 본받으라고 설교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정말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스스로가 반성할 게 많아요. 지난 제가 몇 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지 그래서 주변으로 확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차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고요. 두 번이나 가고. 아예 도난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에 와가지고 도난신고를 하는데 차 어디다가 세워냈느냐. 주차 티켓 안 받는 곳에 딱 세워놨다고 그렇게 나는 착각을 하고 경찰에게 딱 얘기했어요. 이 경찰이 쭉 차 번호하고 추적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가지고 견인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의 입구에 세워가지고 견인돼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견인된 차 찾아와야 되니까 아내가 400달러를 준 거예요. 이거 또 현찰이 있어야 되니까 그 400달러 가지고 그 견인된 차 거기 찾으러 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이 400달러 어떻게 봉투 손으로 들고 있다가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봉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 갔던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봉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200달러를 또 추가로 줘가지고 가면서 이제 차를 찾을 때 400달러 잃어버렸으니까 좀 깎아줘라. 50달러만 깎아줘라. 안 된대. 그래서 참 돈은 돈대로 또 들고 열쇠를 열고 열쇠를 빼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열쇠 꽂아두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예 3층에 올라가는 사람이 문 두드려가지고 열쇠 꽂혀졌다고 얘기를 또 했고 또 한 번은 딸이 오다가 열쇠 꽂혀진 거 알았고요.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은 무지것이고 주차해놓고는 이 길 청소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는 받고 비워줘야 되는데 망각하고 주차 티켓도 받았고 또 어디에 주차를 해놨는지 또 생각도 모르고 또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의 자기 자랑은 왜 그렇게 많은지 내 설교 내가 듣고 싶지 않아 강의 또 듣고 싶지 않아 제가 이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가정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 예. 그래서 요즘은 빨리 내가 뭔가 그냥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독립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가족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도 참 나 같은 사람을 딸이 포용하고 같이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라는 명령에 이 사람은 순종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한 가정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가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천인적인 치료로 해서 그를 가정으로 돌려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돌려보내주신 것은 가정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회복해서 그 가정을 온전한 구성원으로 그 가정의 한 구성으로 살도록 그러면서도 자기가 은혜 받은 전인적인 치료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받은 사람으로 한 가정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섰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 개인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도 그게 바로 고넬료 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으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정 교회를 세운 것. 저는 세상에 대형교회를 해서 목회에 성공했다. 정말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제 진심이에요.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10명, 5명 되는 교회를 하면서도 성실하게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은혜롭게 잘 키운 목사님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한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게 노아의 가정이고 이 토론토 지역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키우는 것 외에는 이 토론토 지역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인적으로 치료받은 이 중풍병자의 이 치료의 은혜.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네 명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은 은혜롭게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가정으로 파송해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담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참담하다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와 같은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현장에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토론토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전인적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중풍병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충풍병에서 고쳐 주시고 완벽하게 예, 온전한 치료를 해 주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 주시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전인적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